이 영상은 일주일 전 에미사쿠 장인 초대석 영상이 한 사건에서 일어납니다. 에미사쿠의 개명, 일단 죄송합니다. 제가 또 의심을... 사퇴하세요라뇨.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잘못입니다. 어떤 장면인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이 또 와버렸네요. 저 빼고 모두가 다운된 상황. 상대방 여기 지금 텐트 위에 있는 거 때려놨어. 위에 이 부분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댓글을 보면 핵 해명 영상 만들자, 진짜 의심된다, 핵입니까 편집입니까, 여기 위만 계속 보다가 쏘다 갑자기 꺾어서 에임 적으로 가는 거 핵 아니냐, 이거 맞... 지우고 등등이 있었습니다. 하필 또 이날에 제가 마우스 캠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. 헉! 근데 난 원래 안 키긴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제가 움직인 부분 일단 미안합니다. 에임핵 약하게 킨 거 너무 키남. 어떻게 키는 건데? 이거 단계가 있나? 0.25배속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고 아니 프레임이 몇 프레임이 안 나오네? 생각보다? 풀버전 보여달라. 지웠을걸요? 증거 인멸까지. 아니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요. 하지만 편집자의 호기는 원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프레임 단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한 내용이 뭡니까? 첫 번째,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? 짜란! 첫 번째, 이 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? 이걸 봤어라고 할 수 있지만 배틀그라운드에서 제가 원래 점프를 하는 이유는 최대한 멀리 있는 시야를 보기 위해 점프를 한 거예요. 점프하면서 그 친구를 받고 딱 네 발 맞추고 오른쪽 꺾어야겠다라고 생각 들어서 꺾은 거네요. 근데 이제 두 번째 해명할 거.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? 이게 제가 잘한 건데 말이죠? 아니 내가 잘한 건데 어떡하냐고. 봅시다. 여기서 저기 한 다섯 대 쏠 거예요. 자, 정확히 내 머릿속에 네 발 쏘고 다음 거 잡아야지 생각하고 에임을 옮기죠? 이때 줌을 뗍니다. 이게 줌을 하고 이동했으면 핵이라 할 수 있어. 근데 줌을 떼요. 그치,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목을 맞고 에임이 튀죠? 에임이 튀는 게 해명입니다. 저는 사실 개 못 쐈습니다. 저 친구 저 키만큼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이죠? 진실은 사실 못 쏜 겁니다. 이게 얘는 어떻게 잡았냐? 없었지 않았냐? 네, 보면 발소리 들려요. 잘 들어보겠습니다. 들었죠? 사박사박 이거 들은 거예요. 이걸 듣고 어떻게 여기로 줌했냐, 그냥 거기에 벽이 있으니까 그쪽에 된 겁니다. 내가 한번 가서 쏴드릴게. 제가 저거를 지금 할 수 없다면 해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 가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. 그냥 편하게 인정하고 6개월 뒤에 보자. 아 자숙하라고?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잘못을 안 했는데. 아 또 캠 안 킬 뻔했네. 아 또 이제 자 이거 접니다. 책상 밑에 서울님 나와주세요. 어허 서울님 에미사고 안 써요. 어떤 느낌인지 보겠습니다. 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약간 요런. 친구들아 잠시 가 있어봐. 내가 한번 해볼게. 뭐다 했고 왔잖아 이거잖아. 우리 스타로드 형 보이죠? 줌을 하기 전에 에임이 닿는 연습을 해라 라는 거거든요.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에임이 적에게 가고 나서 줌을 하는 게 빨라요. 저는 평소에 근데 FPS를 좋아하다 보니까 FPS 좀만 좋아해보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. 에임랩 이런 거 있잖아.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. 이게 중요한 게 뭐다?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내가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얼마나 가는지를 느끼는 거야. 그래서 배그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? 이렇게 하면 된다. 얘 적을 공이라고 생각하면 돼.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. 자 내가 여기서 에임을 보겠어. 해보도록 해. 점프해서 잘 안 되지? 그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이트 줄게 한 번 더 해보자. 에? 가셨어! 아니 자신은 없다고 하지. 그는 멋있는 시찬 요정이었습니다. 블루투스 무선 통신기 있으면 가능할지도. 블루투스 무선 통신기? 그렇네. 근데 추모 다 했는데 살리면 되나? 그것도 좀 그렇지 않니? 하이. 오늘 저희 집에 왕구가 왔거든요. 인사 한번 해. 3D로 보러 왔습니다. 아니 사람들이 에미사고 영상을 보면서 핵이라고 하는 거지. 어떻게 생각해? 예, 내가 가지고 있던 피지컬이 100이 한 개면 가끔 한 번씩 이제 150이 뽑힐 때가 있단 말이야. 집중과 약간 급한 상황이 정확히 어우러져서 이렇게 나온다. 그림. 여러분 알아들으셨죠? 왕구 피셜 아니다.
방금도 방 가서 상황 느꼈어요? 나오다가 어디서 나오니까 이렇게 나는 거. 그 원래 가장 확실한 게 뒷캠이거든. 화면에 무슨 뭐 네모나 초록색 박스 맞아, 이런 맞아. 거 있냐고. 그게 빼박인 거지. 완벽하면 안 돼. 그래? 다음 편 못 찍거든. 맞지 맞지. 이렇게 이제 위험한 거 달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이건 뭐 솔로니까 달리긴 해야지 차 없으니까. 그러니까 없는데 어떡해. 발로 뛰어야지. 이건 이제 느낌. 캔도 아니 사고작 소리 들렸어. 이거 나 못 들었는데? 안 듣고 있잖아. 정답. 와 제동 14. 뭐지? 무슨 일이 난 거지? 이걸 먹고 먹은 건가? 제동? 제 그로자를 이게 아니니? 뭐 뭔데? 죽을 위기를 겪고 운이 좋았다. 나 요즘에 핵들이 많아서 엄폐 끼고 싸우는 느낌이래요. 그러면 제가 어디죠? 아 저기다. 일어나세요. 판처 언제 쓰냐고. 저 애착 판처예요. 애착 판처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병 다 떨어지면 쓰려고. 나 근데 애들 왜 5탄을 하나도 안 가져가? 5탄 필요해. 다 볼까? 5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5탄이 무서워서 나온다? 라면서 의심하는데. 아니 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근데 여기 현수 별론데. 나 판처인데. 아 판처 들고 있다가 오는 거 터뜨리면 되겠다. 좋다. 이거만 들고 있어도. 어쩔 건데. 어쩔 판처 받다. 핵해명 영상으로 영상 몇 개를 뽑냐고. 근데 최근 핵해명이 진짜 한 3년, 4년, 5년 전 막 이럴 테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긴 해요. 옛날에 이제 배그 초창기 때는 조금만 잘 써도 다 해명했거든. 넌 이미 해명 안 했음? 했지 했지. 그치 왕 그때는 불놀이였지. 스치면 해명이었어. 맞지 맞지. 그때 핵제기가 너무 많았거든. 어? 아니 연막 깔고 가오는 거는 좀 곤란한. 근데 연막이 왜 이거밖에 안 퍼지냐? 보이는데? 어? 이제 안 보이는데? 어? 이제 보이는데? 헤이? 숨어 숨어! 뭘 켰냐야 보였잖아 얘들아. 봤지? 왜 웃는데? 봤잖아. 봤지 봤지. 그래. 어? 아, 나 차 타왔다. 레전드 안타까운 사. 어? 오! 얘였어? 얘였니? 레전드 아픈 발생. 야, 저거 어떻게 잡아? 에이? 그냥 감아주고. 안 가! 가셨어, 가셨어. 에타프한테 가셨어. 아니, 왜 저기 내리는 거야? 아니, 저 친구 실패했나봐, 내리는. 까비? 까비, 까비. 저기 인서클인가? 홍박사, 어, 서클. 저 CC무빙 쓰는 거 봐라. 이렇게 가면? 안다? 최종! 죽였고? 저기 있다. 낫지 방법. 안 자기는. 또 가야 되잖아.
한 명 어딨지? 한 명 저기 있나 보네. 빨리 꿀팁 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? 연막이 많으니까 연막을 다 쓰자. 하나씩 쓰고 점프하고 연막을 너무 많이 태우지 말고. 총알이 없다. 총알 없다. 총알 한 발인데? 총알 한 발이라고? 어때? 피스를 단 소리. 연막 까고. 괜찮게 괜찮게. 이거 먹고. 응? 몇 탄이야? 나이스! 나이스! 아니 마지막 총알 한 발 남는 거 거의. 괜찮았는데? 굉장히 이지한 판이었. 상대가 조금 못한 건 있긴 한데. 그래도 14킬? 아 훌륭했다. 어떻게 핵 해명 된 거 같나요 여러분들?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? 아 이런 거 내가 더 이상 뭘 해명할 수 있겠어. 장인이 된 배물림. 하지만 응처장이 사라지면서 너프를 당하게 됐는데 이번에 응처장이 다시 돌아오면서 개같이 부활해서 이제 와.